쪽으로 누가 네. 있나 봐. 옛날에 있었던 것 같아. 애숙모. 그죠? 있죠? 애숙모. 그러니까 김씨 가족. 네, 김씨의 애삼촌 와이프. 그러니까 네. 이 김씨 가족으로 딱 떠. 정확히. 김씨 가족에 애갓집이죠, 애갓집. 하여튼 이쪽, 그러니까 시댁 쪽으로, 언니 네. 쪽 말고. 네, 있는 걸로 그러다 보니까, 네. 맞아. 그러다 보니 언니도 많이 이런 거 관심이 많고 의지를 많이 하게 되고 여기저기 좀 많이 돌아다녔네. 안 돌아다녔다는 소리는 안 나와. 그렇죠. 근데 언니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상문이 들어와 있어서 네. 지금 바로 돌아가실 것 같지는 않아 보이고 한 2년 안으로 누군가 돌아가실 거로 분명하고 그러니 가시게 되면 잘 빌어드리라는 소리 나오고 네. 그리고 제일 문제가 뭐냐면 본인이 마음을 못 둬. 네. 마음을 못 둬. 이거 이 상태로 그냥 가다 보면 네. 언니 쉽게 말하면 내가 강하게 표현할게요. 언니 위험해요. 언니 지금 우울증에다가 그냥 다 삶을 내려놓고 싶어 해 지금. 아무것도 나이도 있는데다가 이래저래 의지할 데가 없어. 언니는 아이 같은 사람이거든. 아직도 소녀야. 응? 아직도 소녀라서 누군가의 사랑을 받고 싶어 하는데 자식도 나 몰라라 하고 맞아요. 언니 또 죄 지은 것도 있잖아. 그치? 그거 잘 지켰으면 거기에 의지하고 살았으면 될걸. 뭘 지켜요? 언니 태아량 하나 떴어요. 아. 그러다 보니까 그걸 옳히는 바람에 언니가 벌 아닌 벌을 받아서 누구한테 의지할 사람이 없고 자식이 있어도 의지가 안 되고 남편이 있어도 의지가 안 돼. 그러니까 나 오직 나 하나야. 나 혼자 같이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느낌? 너무 외로워요. 외로울 수밖에 없어요, 언니. 왜냐면 언니는 남한테 의지하고 살아야 돼. 지금까지는 그렇게 살았어. 근데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살면 정말 심하게 얘기하면 언니 목숨 언니가 끊는다는 소리도 나와. 그러면 안 돼, 언니. 절대 그러면 안 돼. 이 사람이 나한테 안 해줬고 저 사람이 안 해줬고 이러면 안 되고 앞으로는요. 언니가 어떻게 살까? 지금까지 사는 방법하고 완전히 다른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안 돼. 남한테 의지할 생각 하지 말아요. 제가 그렇게 의지형은 아니에요. 저도 계속 일했어요. 일했는데 이제 내가 몸이 아프고 좀 아프면서 그렇지. 아프면서 이제 와르르 무너지면서 우울증 갱년기 오면서 남편하고 관계 되면서 모든 자존감 자신감이 다 떨어진 거죠. 네. 그래서 언니 나가야 돼. 집에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자금 돈을 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네. 재밌는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 하나라도 거기에서 재미를 느끼면 돼. 그러면은 언니 살 수 있고 이혼 안 돼요. 안 해요? 네, 이혼 못 해요. 워낙 이 양쪽에 조상님들이 묶어놔서 언니가 하고 싶다고 해도 될 수 없으니까 내가 여기를 벗어나서 내가 그러면 살아볼까? 아예 꿈을 접으세요. 그거는 아니고 여기서 내가 파서 내가 이 역경을 잘 헤쳐나가야 돼. 내 스스로가. 남한테 손 내밀지 말고 언니 스스로 가야 돼. 충분히 가능해. 원래 언니 사주를 놓고 보면 언니는 언니가 내 일을 하면서 내 사업도 하고 이러면서 살아야 되는 사람이거든. 아, 제가 사업운이 좋아요? 그렇지. 자기가 그렇게 하는 사람. 남 밑에 일하기가 힘들잖아요. 내가 내 거를 하는 사람이어야 되거든. 네. 근데 소심한 면도 또 있다 보니 많이 소심해. 천성이 그래서 네. 원래는 사주상으로 보면 내 사업을 하고 살아야 되는 사람인데 천성이 좀 소심하고 겁이 많고 네, 그러다 보니까 내 일을 못 저질러서 그렇거든. 맞아. 그런데 이제부터라도 자그만 거라도 괜찮아요? 그렇지. 내 거를 하다 보면 돼. 제가 불을 거. 다루는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불? 예. 으쌰생에다가 언니는 불보다 물인데. 그거 좀 불이에요. 쑥뜸 방을 좀 하려고. 아, 저도 좀 치료 좀 하고 몸이 냉하니까 치료도 좀 하고 숯가마 안에서 한쪽에다가. 그냥 물도 있잖아요. 물도 있죠. 사우나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우나 안에서 하는 거잖아. 예, 숯가마. 숯가마. 숯가마인데? 숯가마 안에. 그게 목욕탕도 있긴 있지만. 그러니까. 일부 숯가마 안에 조그만 샵을 괜찮아요. 해서 숯뜸. 환자들을 상대로 쑥뜸 여자들 상대로 쑥뜸 하고 부항. 그러니까 그게 예를 들면 무슨 오피스텔에서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아니. 목욕탕 안에 이렇게 하는 거. 목욕탕이 아니라 거기는 숯가마. 숯가마? 불 떼고 하는데 숯가마에서. 그 사우나 안에서 하는 게 좋을 건데. 거기는 사우나는 그냥 딱 목욕탕만 있어요. 언니는 불보다는
예. 그보다는 물이 더 맞긴 맞거든. 사실은. 네. 이왕이면 고를 때 사우나 안에서 해요. 그건 사우나 안에서. 그 여건이 안 되는 안 돼요. 한번 찾아봐요. 여건이 안 돼도 찾아보면 다 길은 나오니까. 그런 거 괜찮아 언니. 본인 스스로도 좀 하면서 좀 남도 좀 치유도 좀 해주고 그렇죠. 그렇게 하다 보면 그것도 재밌어.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제가 거기에서 같이 저도 몸이 냉하고 그것도 이제 아픈 사람들이 불 몸이 냉하니까 불질 오거든. 그 아궁이에다 불 막 숯불 숯 만드는데 막 커다란데 숯가마 숯가마 숯가마라고 말을 했고요. 숯가마네 불가마 불광아 그래갖고 숯가마 숯가마 그러니까 그게 이제 거기에다가 공간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사장님이 그 공간을 만들어줬는데 그 용도로 쑥뜸 용도로 용인에다가 그래서 거기를 한번 하려고 조율 중이에요. 계속 규모가 작지 않은데 그렇게 크지 않아요. 베드 네 개? 베드 네 개? 베드 아니 그 가마가 가마 크지? 내가 얘기하는 건 언니가 하는 거는 물론 자그맣게 하겠지만 그 규모가 커서 손님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해. 그래서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아요. 그렇게 보이니까 그렇게 해서 언니도 좀 언니도 좀 치유를 좀 하고 그러니까 좋으니까 그걸 한번 해보세요. 네, 제가 손구멍이 그것밖에 없을 것 같아. 그거라도 해야 돼 언니. 해야 돼. 집에 있어갖고는 안 돼. 네. 그러면 거기서 손님들 상대하는 것도 재밌었고 네. 이런저런 얘기 사는 얘기 하면서 그러면서 재미있다 보면 언니 우울증도 좀 낫고 그래야 돼요. 하면은 괜찮아요? 네. 괜찮을 것 같아요? 네, 하세요. 그것 때문에 하세요. 해야 하나 말 처음 도전한 일이라서 내일을 해야 된다니까 언니. 그러니까. 진지하게 했어야 하는데 그래야지 됐지. 어쨌건 이 사람은 그럼 원망만 두지 말고 그럴 필요는 없어 언니. 그 감정이 이렇게 없어요. 이렇게 언니가 지금 아파서 그래. 무덤덤해 남편을 봐도 그 사람도 저를 보면 무덤덤한 것 같아. 내가 했잖아요. 언니는 애기라고 아직도 애기라고 사랑을 받고 싶은데 이 남편을 보면 이분이 뭘 알아? 본인도 사랑을 몰라요.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베풀 줄 몰라. 너무 심해 근데. 그러니까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베풀겠어. 그런데 거기서 자꾸 해달라 해봤자 소용이 없으니까 그냥 그거 포기하시고. 대화가 자체가 안 되고. 그건 안 돼. 그냥 언니는 언니 나름대로의 삶을 찾아야 돼. 거기서 즐거움을 찾아야 언니가 살아가요. 근데 이번에 너무 충격적이고 힘든 게 이제 우리 큰애가 34살인데 이제 내년에 결혼을 하겠대요. 내년 8월 달에. 근데 여친을 처음으로 상견례를 시켜줬어. 근데도 같이 안 만나더라고. 엄마 따로 만나고 나도 따로 만날래. 그래서 따로 만났어요. 첫 대면에. 그게 너무 실망스러워. 그런 것들이 다 그래서 언니가 그렇게 아픈 거지. 너무 실망스러운 거예요. 만약에 서류상으로 이혼한 사람도 진짜 그날만은 그렇지. 와서 자식 축복일이고 첫 자식 대면하는 일이고 하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소개해왔더니만 이렇게 해야 하는데 한 집에서 같이 살고 있는데 세상에 아들이 이렇게 하고 추석 전날 식사 한번 하세요. 그랬는데 나는 엄마하고 같은 자리에서 안 올라니까 따로 만날래. 그래서 따로 만났어. 그리고 제가 그랬잖아요. 이 사람한테는 기대할 수가 없다고.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언니 나름대로 삶을 찾으면 돼요. 의지하지 말고 독립적으로. 언니 원래 본명처럼 그게 맞아. 그렇게 해서 하시면 돼요. 괜찮은 게 손해는 안 보죠? 네, 그거 하면 제가 있는 거 없는 거 막 그 보험 대출까지 다 해제하고 하려고 하거든. 가진 손해 안 봐요. 안 봐요? 진지하게 했어야지. 그렇게 갔어야지. 내가 더 늦기 전에 너무 어려우니까 이제 그런 게 보이더라고. 왜 그러냐면 내가 집에 이거 올해 아니고 내년이에요. 시작은 스타트 내년 아니에요? 아니에요. 올해 지금 다음 하세요? 이달 돈은, 말에 손님은 내년쯤에 대야 자리 잡아요. 지금 하셔도. 10월 초나 9월 말 정도 오픈하려고 그러는데 언제쯤 해야 될까요? 10월? 9월? 빨리 뭐 그거 준비하고 하면은 제가 지금 거기 가서 다음 주에 계약서를 쓰고 계약서 쓰고 움직여도 한 2주 내면 그게 움직일 수 있는 거거든요. 다리 잡는 건 내년 되면 자리 잡아요. 괜찮아요. 11월 달 넘어야 돼. 11월 달? 네, 거기는 이제 아무래도 추워야 사람들이 많이 그러니까 오기 때문에 11월이라고 뜨거든요. 11월 달 넘으면 그다음부터 손님 많아지니까 언니가 그러면 재밌어져. 그러고 싶어요. 그러면은 별로 그렇게 뭐랄까 상처? 상처는가 화 이런 것들이 막 섭섭한 그러니까 이게 상처가
섭섭함으로 가는 게 아니라 화로 가 버렸어. 화로 갔죠. 근데 이게 좀 가라앉거든.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것 때문에 제가 그걸 시작하려고 그래요. 숨고만 하셔야 돼. 집에 있으니까 뭐 막 옛날 아픈 생각만. 언니가 스스로 또 병을 만들어. 아픈 생각만 너무 나고. 그래서 안 되니까 우울하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괜찮아요? 네.